하도록 하죠. 이어서 할게요. 미안해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보다 말았죠? 뭐 복잡해요. 지금 뭐 옛날 그러니까 현재의 유럽 그런 이름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는 고등부 거고요. 조치도는 요거는 우리 자료 3번 볼게요. 이 대륙 봉쇄선이 있네요. 그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을 물리치고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영국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어요.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나폴레옹은 그저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어요. 얘네가 어겼다라고 그랬죠. 유럽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몰락했어요. 나폴레옹의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 이념이 전파됐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통일. 아무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확산 볼게요. 빈 체제 볼게요.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빈회의의 결과 성립된 유럽의 국제질서, 복고주의 표방, 빈체제요. 유럽의 영토와 정치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시키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합니다. 되게 보수적이지, 이런 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안 그래? 맞아요. 국가별로도 이런 행동을 해요. 자, 오늘날의 강대국들은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아? 응. 합니다. 이런 행동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런 행동 합니다. 일본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행동 합니다. 상식으로는 저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합니다. 7월 혁명이 있습니다.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샤를 10세가 전제정치를 합니다. 파리 시민들이 샤를 10세를 추방합니다.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죠. 다시 입헌 군주제, 그죠? 헌법에 의해서 군주제를 합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7월 혁명 때문에. 그죠? 2월 혁명 볼게요. 재산 소유 정도에 따른 선거권 제한. 재산이 없으면 선거권이 없어요. 파리 노동자들, 시민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합니다. 노동자들하고 시민들도 선거권 달라고 확대 요구를 합니다. 국왕의 탄압. 그죠? 국왕이 좋아하겠어? 그죠? 시민들이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오스트리아 혁명에 영향을 줘요. 그죠? 메테르니, 추방, 빈 체제 붕괴. 그죠? 영국 보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됩니다.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 폐지, 공화정법 제정을 합니다. 무슨 카톨릭 교도에 대해서 차별을 썼나 보죠. 선거권 확대, 제1차 선거법 개정, 도시의 상공업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됐대요. 이 말은 뭐야? 상공업자도 뭐니? 귀족이야? 무슨 저 성직자야? 아니잖아요. 평민이잖아요. 돈 많은 평민이잖아요. 그죠? 돈 많은 평민에게까지 줬어요. 차티스트 운동,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뭐예요?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인민언장을 발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을 해요. 근데 실패했어요.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어요. 뭐? 노동자들한테도 뭐를 달라는 거야? 선거권을 요구한 거지? 뭐요? 노동자들한테까지 선거권 주면 다 주는 거잖아요. 온 국민한테. 그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자,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합니다. 곡물법하고 항해법 폐지 볼게요. 곡물법. 국내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곡물의 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곡물법. 항해법은 곡물법. 관세를 때리면 자국의, 그죠? 어떤 특정 분야를 지킬 수가 있죠? 맞아요? 곡물에다 때리면. 곡물 장사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곡물법. 항해법은 한번 나온 적 있지, 저번 시간에. 어디에서 나왔었지? 항해법 여기 나오잖아요.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그죠? 중개무역 못하게 하려고 지네들 것만 한 거잖아요. 지네들 것만 썼던 거잖아요. 그것을 폐지합니다. 그죠? 그것을 폐지합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고, 그죠? 다른 나라랑 무역 못하게 하는 거잖아. 항해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지됩니다. 이건 자유주의가 확산된 거고요. 민족주의 확산 보죠. 이탈리아의 통일. 카보르가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탈리아 중부, 북부를 통합합니다. 누가? 카보르가. 가리발디가 시실리아랑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데냐 왕한테 바칩니다. 그죠?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됩니다. 대단하죠? 중부랑 북부를 이 사람은 통일하고, 얘는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통일이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사르데냐 왕국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뭐예요? 우리 뭐 그거 많이 봤죠? 이 시실리아예요, 시실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섬인데요. 되게 크죠? 여기 마피아들의 그 고향 아니냐, 여기가. 응? 여기 이 섬이. 그지? 여기예요, 여기. 아까 뭐라고?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시실리아랑 뭐예요? 나폴리를 점령해서 얘한테 줘가지고, 그지? 사르데냐 왕국에 준 거죠? 그죠? 병합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요만큼만 사르데냐 왕국이었는데요. 여기 갈색, 그지? 롬바르디아가 뭐예요? 사르데냐의, 그죠? 고해에, 그죠? 59년에 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 아까 누가? 가리발디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이탈리아 땅이고요. 니스는 뭐예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니스. 이게 원래 이탈리아였는데 지금 프랑스에 줬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볼게요.
이것도 써 있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니스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여기 프랑스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아주 해안 도시인데요. 아주 좋은데요. 19세기까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2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했어요.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했어요. 중부, 북부를 통합했어요. 가리발디가 시실리아랑 나폴리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사르데냐 왕에게 바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됐어요. 통일이 되려니까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네요. 자, 이탈리아 봤어요. 독일 볼게요. 관세동맹 결성, 관세동맹 볼게요. 독일 내에 여러 국가 간의 관세를 폐지하고 화폐, 도량형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서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동맹이 관세동맹을 맺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통일된 거야, 그쪽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볼게요. 비스마르크 볼게요. 프로이센의 수상이었어요. 비스마르크가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기 군비랑 군사력 확장 정책이에요. 그게 무슨 정책이라고? 철혈 정책이에요. 군비 확장.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북독일 연방을 먼저 결성하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이 건설됩니다. 요거는 여기 볼게요. 통일 이전 이탈리아, 독일도 39개의 크고 작은 연방들로 되어 있었대요. 이렇게. 맨 처음에 뭐야? 독일 연방의 경계. 맨 처음에 독일 아까 연방 나왔었죠? 독일 연방이 아니라 뭐라고? 관세동맹이라고 했나? 그거는? 아무튼 여기가 독일 연방이었어요. 그리고 북독일 연방의 경계는 요파란 거.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의 경계는 요 오렌지색. 프로이센 왕국은 어디였어요? 이 진한 뭐예요? 연두색이고요. 프로이센의 병합지는 여기고요. 지금 현재 독일은 어떻게 생겼어? 지금 독일 땅은 그리기 어렵다. 이게 어떻게? 여기가 네덜란드랑 벨기에 같아.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생긴 게 독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현재의 독일이에요, 현재. 여기는 체코고, 여기는 폴란드야. 여기 폴란드, 체코, 이렇게 돼요. 현재는 이렇게 돼요. 요거 다시 한번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동맹을 체결하고요. 그죠? 프랑크푸르트 회의의 정치적 통일 논의가 실패돼요. 그죠?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추진하고 오스트리아한테 이기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해요. 아까 파란색 있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그죠? 독일 제국이 성립돼요. 뭐그 정도만 보세요. 이 지도에는 뭐예요? 우리 책에 없어요. 그죠? 우리 책에 없어요. 이건 고등부 거예요.
자, 19세기의 유럽 문화 볼게요.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하고요. 렌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하고요. 다인의 진화론도 나오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도 발견이 돼요. 자, 19세기 초반 낭만주의가 유행합니다. 계몽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 대신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한 게 뭐예요? 이성이 아니라 낭만주의예요. 19세기 후반엔 사실주의, 자연주의가 유행합니다. 초반엔 낭만주의, 후반에는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간과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인상파도 등장합니다. 인상파, 자연주의, 사실주의는 19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은 낭만주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은 안 외워지겠네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기 너무 우리한테 지금 몇개 나라를 갖다가 여기서 유럽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니 다 낯설지. 그지? 그렇지만 여러 번, 한 다섯 번 정도 정독하고 그러면요. 크게는 순서 같은 거랑 어디에서 어느 나라 거다 이런 거 정도 알면 돼요. 너무 그렇게는 안 돼요. 다윈의 진화론 볼게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죠? 책인가 보죠. 거기서 주장한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생존에 적당한 종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났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된다라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강조했어요. 어디에서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강조했다. 그 정도 보고,